자, 폼 유효성 검사란 이름으로 HTML 기본 코드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type text. 예를 들면, 잠깐, ID. 뭐 ID라고 하죠. ID는 3자 이상 12자 이하로 넣어라 해서 텍스트 박스 하나 만드는데, input type text.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로그인 버튼 만들어 주고 싶다. input type submit 또는 버튼, submit으로 가죠. value는, 뭐 로그인, 예를 들면, 로그인, 뭐 확인.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으면, 바로 실행시켜 보면, 가장 간단한 모양의 ID는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하나로 이루어진 간단한 HTML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HTML 태그로, 순수한 HTML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스타일은 그냥 따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확인 버튼 눌렀을 때, ID를 3자 이상 12자 이하로 넣어 주십시오. 이런 기능을 요청을 해주고 싶다. 언제? 확인 버튼 눌렀을 때. ID를 3자 이상 12자 이하로 입력하시오. 이런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 자, 그럼 모양 끝. 그럼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라? 폼 관련된 태그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폼 관련된 태그로 시작과 끝을 묶어 주셔야지, 바디 태그 영역 안에서 폼 태그로 시작과 끝을 묶어 주셔야지 폼 태그에 대한 어떤 유효성 검사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폼 태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폼 태그만을 적용해 놨다고 해서 어떤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폼 태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ID에 있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ID 속성, 네임 속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D 속성을 쓰는데 ID라는 ID는 뭐 예를 들면 TXT 유저 ID라는 이름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면서 사용을 했으면 그대로 대소문자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TXT 접두는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TXT 유저 ID라는 이름으로 뭐의 이름, 요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결정을 시켜 봤습니다. 버튼에 대한 이름은 따로 결정시키지 않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폼 태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어디론가 전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속성이 사용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ASP 폴더에 default.aspx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유저 ID라는 값을 넘기네요. 같은 경우에는 default.aspx 받는 측 역할하는 웹폼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즉, 폼 태그에 ID는, 폼 태그의 이름은, 네임 속성은 그냥 뭐 my form,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대소문자는 구분하고요. 액션은 어디로 보내줄 거냐? 같은 경우에 있는 ASP 폴더 안에 있는 default.aspx를 제가 미리 만들어놨다. 그쪽으로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전송 버튼 눌렀을 때 보내라.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거냐? 메서드는 get 방식 또는 post 방식 둘 중에 하나. get 방식은 웹 브라우저 주소 영역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form 방식은 표시되지 않고 HTTP 헤더 안에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송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form 방식으로 전송하는 거는 post 방식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봤네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ID에다가 AAA를 넘기면 받아요. 어디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면 ASP 폴더 안에 있는 default.aspx에서 잠깐만요. 아, 저 코드를 바꿔놨나 보구나. 잠깐 보면 제 거, 요건 샘플 웹폼 모르셔도 됩니다. 요 기능은 모르셔도 돼요. 텍스트 유저 ID라는 이름으로 넘긴 거를 받아서 출력하자. 언제 텍스트 유저 ID란 이름으로 넘긴 것을 받아라. 참고로 ID 속성하고 네임 속성, 네임 속성은 같이 매치를 시켜주세요. 텍스트 유저 ID.
귀찮아도 아이디 속성하고 네임 속성을 매치를 시켜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두 개.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네임 속성을 주고 나서 AAA 넘겨라. 그러면 AA란 값을 default.asp와 같은 ASPX와 같은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인 ASP.ASP.NET에서는 받아서 출력하거나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HTML 레벨에서는 폼 태그를 만들어서 전송할 수 있는 능력 정도까지밖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ID를 확인 버튼 눌렀을 때 ID를 3자 이상 12자 이하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폼 유효성 검사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텍스트 유저 아이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텍스트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이 없으면 텍스트 유저 아이디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송 버튼 누르면 값이 없어도 데이터가 전송돼서 표시가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반드시 들어가게 우리가 설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폼 유효성 검사를 적용을 해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벤트를 잡겠습니다. 서밋으로 뒀을 때는 폼 태그의 서밋 이벤트, 일반 버튼을 뒀을 때는 해당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폼 태그에 어떤 이벤트를 잡냐면 on submit 이벤트에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return 한 칸 띄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이름 뭐 checkform이란 이름의 펑션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직 만들지 않은 checkform이란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위에다가 스크립트 블록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return 한 칸 띄고 checkform 가로 열고 닫고 역시 대소문자 구분 거의 공식과 같은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크립트 블록 만들어주고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은 텍스트 형식의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펑션 체크 폼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타이핑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텍스트박스에 있는 값이 3자 미만이라든가 12자 이상이라면 유효성 검사에 걸리게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박스를 읽어다가 변수 객체에다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바 뭐 예를 들면 텍스트 그냥 바 uid라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도큐먼트 객체에 get element by id에 어떤 이름 텍스트 요 이름 텍스트 유저 아이디 네임 또는 아이디 속성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uid라는 내부적으로 체크폼에서 줄여서 쓰기 위해서 가져다 놓고요. if문 써서 만약에 유저 아이디라는 객체 텍스트 박스의 밸류의 length가 길이가 3보다 작거나 또는 유저 아이디에 들어있는 밸류의 length가 길이가 12자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라? 경고창 띄워라. window.alert id를 3자 이상 12자 이하로 입력하시오. 경고창 띄우고 window. 그 다음에 해당 텍스트박스에 가서 focus userid.focus 또 하나 더 그 샘플로 할 만한 내용이 userid.select 해주고 return false 해주면 경고창 띄우고 나서 focus 주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 멈춤이란 개념이죠. 멈춤이란 개념은 return false를 넘기는 쪽이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return false 하게 되면 submit 이벤트에 return false 하기 때문에 submit 이벤트가 멈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걸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return true return true에서 현재 폼 안에 있는 값을 실행 계속 실행하는 거 또는 액션 값 따로 지정하고 submit이란 메서드 사용해서 진행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새로 고치면서 아이디 패스워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를 3자 이상 12자 이하로 입력하시오. 가서 확인 버튼 누르면 가서 깜빡깜빡 아이디를 한자 두자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3자 이하니까 경고창 뜨고 가서 선택 하나 둘셋 입력하면 3자 이상이니까 전송. 만약에 12자 이상 써놨다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걸리고 전체 선택 하나 둘셋 하면 입력.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가 3자 이상 12자 이하일 때만 전송되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기능. 거의 공식과 같은 기능입니다. 거의 공식과 같은 코드예요. 공식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폼 유효성 검사라고 한다. 폼 유효성 검사 코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 폼이라는 함수 만드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ID가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입력된 길이가 3보다 작거나 12자보다 크다면 어쨌든 메시지 박스 출력하고 나서 멈추는 기능. 그렇지 않으면 3자 이상 12자 이하로 입력됐다면 true에서 submit 이벤트 계속 전송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 값으로 지정된 곳으로 계속 전송하는 이러한 간단한 예제. 물론 실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텍스트박스가 한 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3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텍스트박스가 30개면 30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30개면 텍스트박스 30개, 50개면 50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값이 정확한 어떤 패턴에 의해서 맞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전형적인 폼 유효성 검사 코드이니까 타이핑 및 결과 확인